아이템이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긴 한데. 왜안 올라가니?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아, 여기서 점프해서 잡아야 되나? 빙고네요. 설마 이렇게 올라갈 줄이야. 하트도 두 칸. 마력도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고요.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더럽게 많이 맞았습니다. 무섭게 왜 뛰고 그래? 지금 어두워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. 조명을 좀 바꿨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건안 보이네요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올라오라고 하신 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알려주셨어요. 아, 안 돼.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. 다시, 아, 갈고리. 아닌가? 위험한데. 갈고리 맞죠? 항아리가 잔뜩 준비되어 있는 천장 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너무 눈이 아파서 조명을 다시 켰어요. 또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또 여기 있네요. 아무래도 영상은 좀 1, 2, 3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. 오씨, 떨어질 뻔했네. 요정이다. 일단 지난번에 드디어 뚜껑 여는 법을 알아냈죠. 옆에다 놓으면 안 터질 것 같긴 한데.
있겠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분명히 1층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. 설마 보스전도 다시 하진 않겠죠? 없어 보이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폭샷이랑 갈고리를 꺼냈고요. 일단 갈고리가 아니라 폭샷 맞네요. 올라왔습니다. 최종전에 돌입하는 것 같고요. 땅, 물, 바람 이런 느낌인데 드라이버스 숟가락 옮긴가요? 설마 이게 엔딩인가?
재활이 없어요, 지금. 끝난 건가요? 머리에다가 마스터 소드를 박았습니다. 잔인하네요. 19분 걸릴 것 같은데.
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적선이 나타났네요. 동생도 나타났고 간운전 바로 앞에 저장 좀 해놓고 그랬습니다. 이어서 하려면 그 전전부터 나올 텐데. 자,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은 시간에 오카레나로 찾아뵐까 합니다. 엔딩까지. I'm sorry.